연휴 시작과 함께 찾아온 매서운 꽃샘 추위는 내일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리는데 영하권 기온에 도로가 빙판으로 변할 것으로 보여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꽃피는 춘삼월이지만 제주 한라산은 여전히 겨울왕국입니다. 쉴 새 없는 눈발에 돌하르방 머리 위는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꽃샘추위가 한라산을 만나면서 눈구름이 발달한 겁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한라산 둘레길을 계획을 해가지고 왔는데 마치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환상적인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날씨에 나들이객들은 실내로 몰렸습니다. 따뜻한 온실에서는 외투가 금세 거추장스러워집니다. 또 추운데 이런 따뜻한 온실에서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오히려 외투도 벗어야 되고 가족들이랑 이제 즐겁게 다닐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3월 시작부터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최대 5cm의 눈도 내리는데 도로가 빙판으로 변할 것으로 보여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휴 마지막 날부터는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주 초반 전국에 또다시 비가, 강원 영동에는 다소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눈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쌀쌀해지는 등 당분간 날씨 변화가 크겠다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